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맨발의 김재규. 수경사 30단장 장세동 대령은 궁정동 안가 앞 골목에서 무전기로 경호실 상황실을 찾았다. 그는 총성이 궁정동 안가에서 난 것 같다는 보고를 했다. 단장실로 돌아와서는 전성각 수경사령관에게도 보고했다. 장대령은 청와대 바깥에 나가 있던 정동우 경호실 상황실장에게도 알려주었다. 박정희와 경호원들을 살해한 총성의 정보는 가장 먼저 하나회 소속 장교들 사이에 전파되기 시작했다. 김계원의 연락을 받고 가장 먼저 청와대로 나온 정부 요인은 최규하 총리였다. 그는 1979년 12월 1일 총리 공관에서 전창렬 검찰관에게 한 참고인 진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때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규하의 진술은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으므로 원문 그대로 싣는다. 청와대 비서실에 도착한 경위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고 당일인 1979년 10월 26일 20시 15분경 김계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청와대 제 방으로 좀 오십시오 라고 하므로 본인은 왜 그러시오 하고 반문하니 김계원은 극히 중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여튼 빨리 오십시오 라고 하므로 본인은 혹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고 급히 서둘러 청와대에 도착하니 그때가 20시 30분경이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방에서 김계원으로부터 처음에 어떤 말을 들으셨습니까? 김계원은 각하께서 위독하십니다. 차지철과 김재규가 언쟁 끝에 총격전을 하다가 그만 이라고 하면서 말을 잊지 못하다가 울다가 계속하여 그때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불 켜라고 소리를 지르니 불이 들어왔고 방 안을 들여다보니 차지철이 쓰러져 있고 그 뒤에 각하께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직후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계속하여 김계원이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기에 당연히 취해야죠 라고 하니 김계원은 국무회의를 개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본인은 국무회의를 개최해야죠. 합시다. 국무위원들을 이리로 불러들이시오 라고 하니 김계원은 어디로인지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김계원은 국방장관 일행이 이리로 못 오겠다고 하니 총리께서 그쪽으로 가셔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에 본인은 그럼 그쪽으로 갑시다 하고 내무장관, 법무장관 등을 데리고 육본으로 출발했습니다. 참고로 더 할 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김계원의 진술은 조금 다르다. 김계원은 최규하 총리가 실장실에 도착하자 김재규와 차지철이 싸우다가 김재규가 잘못 쏜 총탄에 각하가 맞아 서거하셨습니다 라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최 총리가 서거가 아니고 위독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은 전후 사정으로 보아 이상하다. 최 총리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김일성이가 이 일을 알면 어떻게 하나 라고 말했다. 이젠 총리께서 지휘를 하셔야겠습니다. 군경이 충돌을 일으킬까 걱정됩니다. 아군 상호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호실의 병력 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충돌이 없도록 해야겠죠. 군에 알려서 수습을 한 뒤에 각하의 서거를 발표해야 합니다. 이 당시 김계원이 총리에게 김재규가 대통령 살해 범인이라는 것을 보고했다는 사실은 적어도 그가 김재규에게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총리에 이어서 구자춘 내무장관과 김치열 법무장관이 비서실장실로 들어왔다. 김치열 장관은 부속실에서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울면서 들어왔다. 김계원 실장이 각하께서 큰일을 당하셨다고 하니까 김치열 장관은 탁자를 치면서 버럭 고함을 내질렀다. 그놈의 새끼가 까불더니 결국은 일을 저질렀구나. 김계원이 들어보니 차지철을 욕하는 말이었다. 이번에는 구자춘 장관이 물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각하가 유고이십니다. 유고가 무슨 뜻입니까? 간신배를 제거한다는 것이 각하께서 다치셨습니다. 김 장관은 다시 차지철 그 새끼는 뭘 해? 라고 했다. 죽었는지 모르죠. 김계원의 이 말에 김치열 장관은 또 정보부장은 뭘 하는 자식이야? 라고 쏘아붙였다. 김계원은 최 총리에게 빨리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합니다. 라고 했다. 내무, 법무장관에 이어 도착한 사람은 박동진 외무장관이었다.
비서실장실로 들어간 박 장관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책상 앞 의자에 앉아있는 김계원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박 장관이 들어갔는데도 한마디 인사도 없었다. 긴 의자에 앉아있는 최규하 총리, 김치열 법무장관도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었다. 말을 붙일 분위기가 아니라 복도로 나왔다. 구자춘 내무장관이 답답한 표정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구 장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대요. 여기서 박동진 장관은 대통령이 자결했으리라는 생각이 퍼뜩 났다. 부마 사태로 해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느꼈을 것이다. 자존심이 강한 그의 성격으로서는 정치를 그만두는 사변을 맞을 바에야 인생을 스스로의 손으로 마감하는 선택을 했을 것이다. 경호실이 그렇게 튼튼한데 타살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류혁인 제1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밤 8시 30분쯤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친지의 집에서 식사를 하려다가 집으로 소재지를 알려야겠다고 생각이 돼 전화를 했다. 부인이 전화를 받더니 비서실장께서 급하게 찾았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실장실로 전화를 걸었다. 이우영 수행비서가 받았다. 빨리 들어오십시오. 뭐 때문에 소집하는가? 누구를 소집하는가? 전원 소집입니다. 장관님들도 불렀습니다. 류수석이 청와대에 도착한 것은 밤 8시 50분경. 본관 2층 비서실장실로 올라갔다. 고건 제2정무수석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류수석은 바로 실장실로 들어갔다. 국무총리가 상석에 앉아있었다. 구자춘 법무, 김치열 내무장관이 앉아있었고 김계원 실장은 서있었다. 김계원 실장은 얼굴에 주기가 있었는데 멍하게 서있었다. 최 총리도 멍한 표정이었다. 그도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유수석은 그런 분위기에서 물어볼 수도 없어서 방을 들락날락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됐다. 역사의 무대를 다시 김재규 정보부장 쪽으로 옮긴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6시 50분쯤 김재규가 궁정동 본관 1층에 다녀간 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 김정섭 정보부 제2차장보는 식사를 시작했다. 원탁에 앉은 정 총장은 차장보에게 이름을 다시 물어보기가 미안해서 한자로 어떻게 쓰시는가 라고 했다. 김 차장보는 손가락으로 식탁 위에다가 발을 정, 불꽃 섭자를 썼다. 김 차장보는 자신은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했고 5.16 혁명 뒤에 정보부에 들어갔다고 소개를 한 뒤에 총장님은 김천에서 학교를 나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아니요,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소. 김정섭은 부마 사태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까지는 학생들의 집단 사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내년 해동기에는 사태가 심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부산, 마산 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세무 공무원과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입니다. 학생들이 길에서 데모하는 것을 2층에서 보고 있던 시민들이 담배를 던져주기도 하고 부인들은 맥주와 콜라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공직자들이 그러면 안 되죠. 이 사태를 계기로 하여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불만에 대해서 돌파구를 만들어주어 불평을 해소해야 합니다. 연말에 정부 요직 개편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전화위복이 될 겁니다. 각각께서도 보고를 들으시고 국무회의에도 상정하여 시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시위 사태도 걱정이지만 군인들의 사기 문제도 걱정입니다. 앞으로 중상사들에게 2천여 동의 주택을 건립해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호당 300만 원을 융자해주고 자기 부담은 200만 원 정도입니다. 군에서 모래, 자갈과 노력 동원까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입니다. 군은 당장 후퇴하는 정책을 쓰기보다는 장래에 대한 희망을 줘야 합니다. 연차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식사가 나왔다. 한식이었다. 정승화 총장은 밥 한 공기와 된장국 두 그릇을 비웠다. 포도주 한 잔 하시겠습니까? 김정섭의 권유에 정 총장은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응했다. 포도주를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시간이 걸렸다. 정 총장은 한 잔만 마셨다.
후식까지 끝냈을 때였다. 따다다, 탕탕 하는 총성이 들려왔다. 정 총장은 6.25 때 전선을 누빈 경험으로 이 총성은 자하문 쪽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M16 총성이라고 생각했다. 김정섭은 약 500에서 1000m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듯했고 네다섯 발로 들렸다고 했다. 정승화 총장이 여보 총소리인데 라고 하니 김정섭도 총장님 총소리죠 라고 했다. 두 사람은 급히 문 밖으로 나갔다. 정승화 총장은 청와대 외곽 경비원이 5인 사격을 한 것이라고 짐작했다. 본관 1층 부속실에서 정 총장과 차장부의 식사에 신경 쓰고 있던 부장 의전비서 윤병선은 총성이 나자 정문 초소에 알아보려고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다. 그 순간 김 차장부가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들어왔다. 제가 알아보는 중입니다. 윤 비서는 그 자리에서 본관 정문과 신관 정문 초소에 인터폰을 걸어 물어봤으나 경비원들은 모두가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했다. 확인해서 연락해주어 라는 말을 남기고 김 차장부는 정 총장과 함께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서 과일을 먹고 있었다. 총성이 난 지 한 2, 3분이 지났을까. 김재규가 허겁지겁 윤 비서 방에 나타났다. 물. 양복 웃옷을 벗고 와이셔츠 차림인데 구두도 안 신은 채 양말만 신고 달려온 모습이었다. 이때 김재규가 입었던 와이셔츠는 프랑스 제로서 상표는 체스트필드. 김재규는 주방으로 달려간 윤 비서가 가져온 물을 병째로 벌컥벌컥 들이켰다. 총장 어디 계셔? 윤 비서가 옆방문을 가리키면서 여기 계십니다라고 대답하는 순간 총장과 차장보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나왔다. 정 총장은 윤 비서가 갑자기 주방으로 달려가더니 주전자를 갖고 달려가는 모습이 이상해서 뒤돌아봤다. 바로 등 뒤에 김재규가 와 있었다. 와이셔츠 바람으로 숨을 헐떡거리면서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엇에 쫓기는 모습이었다. 김재규는 정 총장의 팔을 잡고 현관으로 끌면서 말했다. 총장 큰일 났습니다. 김재규는 또 차대 라고 소리쳤다. 무슨 일입니까? 총장의 무릎에 김재규는 차 타고 이야기합시다 라고 했다. 윤비서는 차고로 달려가 부장 승용차를 불렀다. 윤비서가 보니 부장의 와이셔츠는 혁대를 빠져나와 덜렁거리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윤비서는 부장이 차지철 실장과 총격전을 벌였다고 생각했다. 부장이 청와대를 다녀와서는 자신과 박흥주 대령을 앞에 놓아두고 그게 뭘 안다고 참견이야. 지는 경호만 하면 되는 거지 라고 화를 내는 것을 자주 목격했기 때문이다. 차가 나오자 뒤쫓아온 박흥주가 평소에 하던 대로 앞자리에 탔다. 정승화 총장이 뒷자리에 먼저 타고 김재규는 나중에 뒷자리 오른쪽에 탔다. 김정섭 차장보는 차 왼쪽에 서 있었다. 김 부장이 차장보 빨리 타소라고 했다. 김정섭이 뒷자리 왼쪽으로 타는 바람에 정 총장이 가운데에 앉게 됐다. 정 총장은 경호원도 없고 권총도 휴대하지 않아 불안해졌다. 김재규는 또 큰일이 났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남산으로 가자고 했다. 승용차는 광화문으로 나와서 동아일보사를 왼쪽으로 끼고 좌회전하여 3일 고가도로 쪽으로 질주했다. 김재규는 경호차가 따라오는가 하고 뒤를 돌아보더니 빨리라고 운전사에게 소리쳤다. 정 총장도 뒤를 돌아봤으나 경호차는 보이지 않았다. 세종로는 퇴근 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지만 상당히 밀리고 있었다. 박흥주는 운전사가 차량 행렬 사이로 고개 운전을 하면서 무섭게 차를 몰아 앞만 주시하고 있었다. 김정섭 차장부는 운전사에게 침착하게 운전해 라고 주의를 주었다. 운전사 류성문은 부마 사태 같은 큰 시위가 서울에서 발생해 급하게 이동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